골든발 박태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제 옆자리가 조금 허전하죠? 사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도전 골든벨을 진행할 태엠씨가 이곳에 온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지금부터 저를 소개할게요. 나인 좀 많지만 소녀랍니다. 아직은 어색해도 골든벨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멀리 오느라고 잠을 못 잤죠. 눈은 뻑뻑해도 마음은 촉촉해. 골든벨 시작한 후 내 친구들은 내 얼굴 볼 수가 없지만 골든벨의 상큼함에 풍덩 빠졌죠. 골든벨은 처음이라 젖을지 몰라요. 정답을 말할 순 없지만 골든벨 우리 길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골든벨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골든벨의 시작을 김천 생명과학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설레고 행복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골든벨 울릴 준비 되셨나요? 네! 아, 목소리가 벌써 패기가 넘칩니다. 89대 골든벨을 향한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힘찬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로 순수농업계 특성화고로 운영 중인 김천생명과학고는 1942년 김천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한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농업계 인재를 양성해왔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특성화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농업을 넘어 대한민국 생명산업을 이끌어나갈 주역들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참된 마음을 간직한 김천생명과학고 학생들, 그들의 힘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의 첫 번째 방송인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인류가 재배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약 만 년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은 쌀,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곡물로 꼽히는데요. 벽과에 속하는 작물로 한자로는 소맥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문제. 기후 적응성이 강해서 지구상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곡류입니다. 석기시대 이미 유럽과 중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당당하게 혼자 콩을 쓴 학생이 있는데, 야, 이 골든벨에 나와서 앉아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매우 떨립니다. 매우 떨립니까? 네. 얼마나 떨립니까?